안녕하세요. 신안군 안좌면의 반월도와 박지도는 퍼플섬이란 컬러 테마파크로 조성됐는데요. 유엔 세계 관광기구가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입니다. 유엔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정했는데 왜 정작 우린 몰랐을까요? 그만큼 지자체들의 홍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크로아티아 등 발칸반도의 주황색 지붕으로 통일한 집들과 그리스 산토리니와 지중해 섬들의 코발트색 지붕과 흰집을 보면서 왜 저런 통일적인 컬러가 우린 없나 부러워했었죠. 때마침 BTS의 상징색인 보라색 마을이 생겼다고 하니 한국이 선진국이 되더니 창의성과 주민의식도 많이 높아졌구나 실감합니다. 과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지역 어르신들도 처음엔 반신반의 했을 거예요. 이제 농촌도 능동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일단 신안군의 공무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구나 느낍니다. 더욱이 그 동네 어르신들은 옷과 그릇까지 보라색으로 싹 바꿨다죠? 한국인 특유의 일사불란함과 혁동심까지 더해져 더욱 일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유엔이 최고로 극찬했다면 이 마을은 이제 성공한 것이죠.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소문을 탈 것 같은데 유엔에서 기왕 세계적인 관광마을로 인정을 해줬으니 중앙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BTS가 한번 방문하면 대성공일 텐데요. 한국이 최고 관광대국이 된 데는 방탄소년단의 공이 가장 큽니다. 연간 2천만 명 이상이 한국을 방문하며 최근 한류의 폭발적 확산으로 코로나가 물러가면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은 국가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관광 1위의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태국이나 일본 뭐 볼 게 없죠. 최근에는 서울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촬영거리가 많은 테마파크들이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색은 중요한 요소라서 봄, 벚꽃, 여름, 바다, 가을, 단풍, 겨울, 눈이 대표적이지만 이렇게 색을 모티브로 한 마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객 유입수단이 됩니다. 거기에 음식,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들도 필요하고요. 남이섬과 화담숲이 대표적으로 성공했고요. 아직 퍼플섬에는 편의점과 변변한 식당도 없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먹거리 인프라는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색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어요. 동해안도 퍼플섬처럼 산토리니처럼 색채적인 통일성과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